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예고 없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신우 닮은 꼴님 악령 이유니님이 로우니. 네, 안녕하세요. 이제 갑작스럽게 한번 켜봤어요. 저번에 언제지? 수요일인가? 수요일에도, 수요일에 공지했나? 수요일에 공지했나? 저 수요일에 공지하고 했어요? 저 수요일에 공지하고 했는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녕! 안 했죠? 저 수요일에 공지 안 했죠? 그죠. 그래요. 저 이렇게 기습 공격하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방 제목 있잖아요. 방 제목에 큰 의미를 뒀거든요. 뭔지 알아맞히시는 분, 아마 못 알아맞힐걸. 일단은, 맨 처음에 있는 표정이 뭐냐면은, 제가 배고픈 거예요. 제가 배고파서, 또 그리고 제 SNS 계정 공식 이모티콘이 쥐잖아요. 뭐야,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쥐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쥐인데 쥐가 배가 고픈 거야. 뭘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감자튀김이랑 새우튀김이 먹고 싶었던 거지. 오, 맞아! 오, 잠시만! 연우 씨! 대박. 혹시 코난이세요? 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소소하게 먹방을 준비해 봤어요. 뭐, 혼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네. 새우깡 아니에요. 이거 치즈스틱이랑 도넛이랑 고로케 같은 새우 고로케 같은 거랑 그리고 이건 흔들어 먹는 감자튀김 3개, 그다음에 안 흔들어 먹는 감자튀김 3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하네요. 아, 혼자 다 먹을 거냐고요? 아니 뭐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오늘은 제가 준비를 제일 먼저 빨리, 뒤에 나 있다, 여기. 제가 준비를, 이제, 메이크업이랑 헤어 메이크업 준비를 제가 제일 먼저 해서 제가 먼저 먹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이제 멤버들이 아마 올수 있으면 오게 될 거예요. 절대 이거 다 혼자 먹으면은 저 살쪄요, 안 돼요. 아,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음악 중심 녹화를 하러 왔어요. 음악 중심을 하러 왔어요. 좀 이따가 생방 있고, 좀 이따가 카메라를 위해서 있고. 오늘 또 그거 있잖아요. 우리 SF데이 하이터치. 그래서 하이터치를 준비하기 전에 든든하게 밥 먹고 시작하려고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해 봤어요. 저희 매니저 형, 감사합니다. 매니저 누나들. 아, 제가 방송이나 그런 데서 막 그랬었잖아요. 아, 매니저 형들이 김밥밖에 안 사줘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도 많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세요. 근데 약간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많이 먹어요. 아, 알겠어요. 많이 먹을게요, 진짜. 네. 일단은 이. 저 먹방 처음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약간 긴장돼. 아, 맞아요. 한이님, 매니저님, 우리 아가들 맛난 거 많이 먹여요. 아, 맛난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저녁에 스테이크 덮밥 먹었어요. 저 나중에 진짜 먹방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대로. 이렇게 쌓아놓고.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손이 부자연스러운데, 누가 찍어주고 계신다면 너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주위에 아무도 없거든요. 저밖에 없어요. 이거 오징어 튀김이네. 설아 씨가 내가 찍을래요. 아, 그래요. 찬이 와이프님께서 저 오늘 담임쌤 결혼식 가서 반 친구들이랑 축가 불러요. 그래서 하트는 못 간다. 뭐 불러요? 어떤 노래 불러요? 아, 봄의 신부시네. 치즈스틱. 와, 맛있다. 멕시코, 브라질. 아,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요, 진짜. 이거는 콜라예요. 전 콜라보다 사이다가 좋아요. 주말에 학원을 가야 된다고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잠시만, 영어 9점 맞았다고요? 10점 만점에 9점이지? 나중에 주오빠랑 초밥 먹방 해줘요. 아, 네, 좋아요. 여유가 생긴다면 스테이크 초밥도 먹어보겠어요. 이건 새우. 아, 이거 맛있다. 아, 어제 찬이 나오는 영화 봤다고. 찬이 나오는 임금님의 사건 수첩 꼭 많이 받으세요. 찬이 기특해요, 진짜. 찬이 이렇게 앨범 활동하면서 계속 연기하고 그런 거 너무 기특해요. 너무 맛있어요. 이제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맛이 세 가지가 있어요. 치즈랑 어니언, 사워 어니언이랑 어니언이랑 오니온이라고 돼 있네. 그리고 멕시칸 칠리. 세 가지 중에 뭐 먹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 많이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어니언 치즈. 치즈 배고파 치즈 사랑해 치즈 칠리 치즈 양파 치즈 먹어 제발 치즈 어니언 치즈가 압도적으로 많네. 엄청 맛있나 보다. 잠시만요, 미안해요. 제발 이거. 이거 뜯을 때 엄청 칼로 흘렸어. 아, 치즈가 압도적으로 왔네요. 아, 다원이 형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 됐다. 휴. 재밌죠? 아, 그만! 그만이라고. 어떤 팬분이. 그만! 이렇게. 미안해요. 괜찮은데? 다른 사람 빨리 왔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오늘 저희의
패션이 분홍색 교복이거든요. 근데 분홍색 교복에 검은색 이 이제 뭐라 그러지 이거 아 뭐였지 이거 이거 점 이 점퍼를 입으니까 조금 창피하네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진짜 맛있다. 이거를 약간 섞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랑 뭐 어니언이랑 이렇게. 다음에는 멤버들 단지로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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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고 이렇게 아 더러워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네. 아 단체로 치킨 먹방 해달라고. 네. 꼭 치킨 먹방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 죄송해요. 이게 깔끔한 모습,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참.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더럽다고 생각하실 수. 잠시만요. 어떤 분께서 음이탈 이후에 최고의 흑역사가 생겼다고. 그것은 음이탈이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띄우. 죄송해요. 노래 연습도 많이 할게요. 안녕 애슐리. 5분 뒤에 하원 간다고? 11시에 하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정시에 시작하지 않나? 천천히 가도 돼요. 어? 잘 먹어요.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해도 먹을 때는 먹어줘야 돼요. 안 먹는 다이어트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먹으면서 빼야지. 어? 여기 보니까 햄버거가 없네? 다음에 먹지. 언제 오지? 왜? 치즈 못 먹어요? 다들 못 먹는 음식 뭐인지 하나만 얘기해주면 안 돼? 나는 사실 못 먹는 음식은 딱히 없어요. 그리고 5월 5일날 제가 3대 천왕이라는 프로그램 녹화를 했는데 진짜 재밌어요. 꼭 보세요. 큰 양파, 가지, 토마토 계란, 미역국? 오이! 맞아 오이! 많이 못 먹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면 오이랑 비누도 못 쓰는 건가? 생선, 당근, 아 저 그거 못 먹어요. 그 생당근 먹는데 카레에 들어있는 당근 못 먹어요. 닭발! 거의 닭발 아쉽다 아쉽는데. 콩. 어떻게 알지?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식은데도 맛있어. 나중에 진짜 인성형이랑 저랑 먹방 제대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진짜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의자랑 바지랑 세트라고요? 어, 그러네? 제 바지가 의자고 의자가 바지예요. 아, 순대 먹는다고? 순대 맛있는데. 아, 저 너무 말랐다고요? 저는 그럼 제가 이렇게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은 저녁을 안 먹거나 좀 관리를 항상 하는 편이에요. 제가 살이 금방금방 훅훅 쪄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살이 많이 쪄서. 근데 이게 다른 데 살찌면 되게 좋은데 얼굴에 이렇게 살 바로 뜨니까 어렸을 때도 그게 좀 스트레스였어. 나 먹는 데 살찌는 멤버? 주호랑 재은이 형은 진짜 부러워요. 왜냐면은 새벽에 이제 연습 끝나거나 이제 스케줄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면은 주호랑 재윤이 형은 이제 뭐 라면도 먹고 초밥도 먹고 치킨도 먹어요. 근데 저랑 다원이 형, 그 영빈이 형, 나 영빈이 형이랑 인성이 형이 살이 좀 잘 쪄서 새우 먹고 싶어? 이거 새우야 모르겠지만 어? 아마 아! 아 잠시만 누우세요! 누우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My name is my name을 소개해 주세요. 저기 그리고 my name을. 아, 이 형 안녕하세요. 저희 또 그 엊그저께 또 출연하신 고추장 물고기씨. 아, 고추장 물고기씨. 고추장 물고기씨. 야, 제가 서구 아, 로건이 VA형 하는데 제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근데 또 고추장 그래도 지금 현실상 푸드파이터 하고 있었어? 아, 이 친구 푸드파이터 하는 중이었네요. 제가 지금 형의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형이 네. 이제 어니언과 칠리를 먹을 수 있어요. 이미 치즈는 제가 네, 부셨어요. 수액 찾겠습니다. 네. 네. 칠리와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아, 이거 마시, 이거 마신대요 돼요 이거? 마신대요 돼요? 안돼 안돼. 아시죠? 재현 형이 또 구원 투수로 등판을 했네요. 네네. 보세요. 뭐 하고 있었어요? 저 지금 팬분들과 소통 중이었죠. 헐, 나 이런 방송 너무 좋아. 그렇죠. 갑자기 이거 갑자기 생겼어. 이 똥돼지들아 잘 지냈어? 재현 형만의 귀여운 애정 표현. 저는 이렇게 제가 그저께인가? 그때도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컸잖아요. 그니까 어, 나 그런 건 너무 좋더라. 근데 사실 제가 이런 거는 저희가 이런 거를 몇 번씩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약간 좀 아는 데가 있었죠. 이 트랜스 지방이어서 나 안 먹을. 트랜스 지방 뭐, 무지방이에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치즈 스틱이랑 아우! 네, 보세요. 치즈 스틱이랑 새우 튀김. 야 맛있겠다. 와. 재윤이 아 와우 여러분 치즈가 맛있죠? 치즈가
고체예요, 고체. 홍보. 야, 홍보를 하고 싶은데 안 들어가네. 아, 왜요? 밖에 태양열 좀 녹일까요? 오. 오. 오, 매니저님 주위 듯이 쳐다본다. 배고프신가 봐요. 여러분, 근데 저 어제 첫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죠. 어, 큰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이 하트 수하고 상당합니다. 오. 아, 장난이에요. 재현이 형, 그냥 아, 매니저 형 밖에서 맛있겠다 이러고 갔어요. 그 매니저 형이랑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이라.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맛있네. 저 음료수 먹어볼게요. 이거 먹을게. 햄버거요? 햄버거는 우리가 햄버거까지 도전하기에는 너무 살쪄. 햄버거로 갈게 너무 살짜야. 아, 너무 푹 잤죠. 너무 푹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막 시야에 막 딱 부어가지고 진짜 포동포동해진 얼굴. 명절 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포동포동해진 얼굴. 안 더워요, 안 더워요. 팔자도 좋아? 나도 좋아. 살짝 안 나오거든. 아, 살짝 안 나와요. 야! 수학시험 100점 맞았대요. 아, 박수. 축하드려요. 태블릿. 내가 또 너무 좋아하는 네. 시커이, 시커이. 로스루왔어요, 로스루. 저희 팀 로스루. 왜 로스루예요? 음료수 필요할 때 다 뽑아오거든요. 아, 제가 어딘가 그저께인가 음료수 값을 막 만 원 썼더라고요. 아, 근데 좀 당황했긴 했는데. 여러분, 이 오징어 튀김이 안에 진짜 오징어 살아있네요. 살아있어요? 오! 아!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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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안에서 팔딱팔딱 거려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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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본다고 밥 못 먹는 중? 아, 인성이 형 부럽지? 아마 인성이 형 보고 있으면서 이 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인성이 형 지금 졸고 있어가지고 졸고 있어가지고 못 온답니다. 인성이 형 댓글을 냈거든요. 응. 인성이 형 정신 지금 자고 있는데 인성이 형 아니야. 진짜요? 놔두고 그래요. 놔두고 왔어. 아, 오늘 푹 잤죠. 네. 오늘 진짜 푹 잤어요. 간만에. 나 진짜 팬사를 하니까 상상되죠. 아, 개우이 잘생겼다. 영빈 형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네. 잠에서 못 태어나고 있어. 안타깝게도요? 네, 안타깝게도. 멋진 무슨 어, 칠레 누군이 콜라 좋아요 물어보는데 저는 콜라보다 사이다예요. 짜장면 잡고 하나 둘 셋 짜장 하나 둘 셋 삼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사. 예? 부산 분이시잖아요. 삼 바다 아, 사 네, 삼 바다.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돼지소 하나 둘 셋 돼지 뭐 욕하는 거 아니죠? 돼지 이거 맛있 치즈스틱 맛있네. 어, 사이다 룸메 그때 알려줬었는데 바뀌었어요. 뭐 룸메가 우리 이사해가지고
재윤이 형이 영빈이 형이랑 쓰고 저랑 다원, 찬이 인성 쓰고 태양, 휘영 쓰고 주호는 매니저 형들이랑 같이 써요. 제가 자색 고구마 형을 보좌 하기로 했습니다. 형 그거 아세요? 제가 자색 고구마 고추장 물고기 제가 다 드린 거예요. 루은이가 살아있는 멘트구나. 네, 눈썰미가 상당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정확히 11시 15분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와서 준비 영상 찍을 것도 있고 이제 SF데이 하이터치. 아 여러분 SF데이 기다리고 계신가요? 기다리면서 안 심심하게 그 넥스티지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상당합니다. 오늘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방금 뭐였지? 찬이는 뭐 하고 있냐고요? 찬이도 안 나가기로 안 나가기로 지금 착용을 헤매고 있습니다. 네, 그 세계에서 안 빠져나가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아 다들 몇 시에요? 우리 뭐 멕시코 팬분들, 브라질 팬분들, 페루 팬분들 다들 몇 시인가요? 너무 늦게 보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닌지 걱정이 돼요. 아 그러니까 시차가 또 틀리니까 부산 팬사요. 그죠? 아 뭐 기회만 된다면요. 저는 전국 어디 방방곡곡 해외 돌아다니고 싶어요. 잡히기만 하면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간다. 머리카락 보일래 내 말에 내맘 모를 것 같니. 11시 10분 아 나 그럼 보면서 자면 되겠다. 여기 되게 좋네. 여기 뭐 몰랐죠? 여기가 회의실이래요 여러분. 아 태양이는 뭐하고 있냐고. 태양이도 안 나가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세계에서 안 나온다고요. 네. 아무리 노크를 해봐도 친구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네. 저희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네. 저 아까 먹다가 먹으면서 이제 소통하다가 음식물 튀어나온 거 알아요? 근데 이게 큰 방송이라서 팬분들 안 놀라시나? 제가 봤을 때 100분 나가신 거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다시 한번 먹다가 그럴 수 있죠. 한번 얘기해주세요. 귀여운 그런 실수로 룸도 뱉을 수 있다. 뱉을 수 있다! 하셔야 됩니다. 뉴욕에서 하고 싶은 거? 뉴욕? 뉴욕 햄버거? 아니면 뉴욕 스테이크? 거기 타임스퀘어 가고 싶어. 타임스퀘어. 아, 그래. 아 미국 너무 지금 처음 와서 너무 떨려요 진짜. 그리고 그 뉴욕 가서 길 가다가 이제 지나가신 분 아무 분 붙잡아가지고 프리토킹? 강남 스타일 아시냐고.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응. 아 유명하죠. 또 뭐냐 그냥 예전에 영상 봤었는데 타임스퀘어에서 공연하시더라고요. 사이소미님께서 타임스퀘어는 진짜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저희 강아지 안 키워요. 오늘 형이 강아지예요. 근데 이거 알아요? 이게 먹다 보니까 점점 배부르고 편의자 보니까 자세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 뭘 보냐 뭘 보냐고. 부산 상남자 상남사이. 아 오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짓말 아니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너 익명님. 아 그래요? 생일 축하해요. 아 눕방 해요. 아 근데 지금 눕방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진짜. 뭐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눕방 가능하죠. 지금 눕방 안 될 거 없습니다. 안 될 거 없어요. 여기 진짜 소통이에요. 네 눕방 안 될 거 없어요. 아 여러분 2분 남았어요. 궁금하신 거든지. 근데 이런 방송 진짜 좋다. 그렇죠. 원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많이 못해가지고 뭔가 타이틀을 딱 걸고 막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운드 판타지 라인 그런 거 했었는데 뭔가 큼지막한 타이틀을 가지고 했는데 뭐 당연히 그런 것도 재밌지만 이런 게 더 편한 저는 훨씬 약간 이런 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귀엽죠. 약간 짜여져 있지 않은 그리고 제가 음식을 뱉은 것처럼 자잘한 실수도 그런 귀여운 실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제는 저희가 아,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별이 참 쉽다.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브이앱을 진짜 자주 킬 거예요. 저희가 진짜 자주 킬 거예요. 정말로 저희 매니저 형 핸드폰 들고 도망갈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 어디서 킬지 모르니까 알람 나도 띵띵띵띵 알림 그거 해놓고요. 네, 진동을 해놓으면 안 돼요. 무모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개페이지에서 이제 야심작으로 이제 언제 킬지 모르니까 네. 저희가 이름을 정해볼까요 한번? 깜부 어때요? 깜짝 보이에 어 깜부? 네 근데 어, 발음 약간 깜부! 아 깜부! 좋아요 좋아요 깜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지 모르는 그 방송 아 깜부! 좋아요 좋아요 오! 아, 좋습니다! 땄다! 타이틀 땄다 저희 15분이니까 이제 마무리 할게요 인사해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 이제 SF9 SF데이 준비하러 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깜부 이제 오늘도 또 언제 킬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도 언제 킬지 모르겠고 앞으로 정말 언제 어디서나 킬 가능성이 높은 방송이니까 항상 알림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부 안녕 밥 먹어